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김승직 대목수님과 함께 지금 한옥의 현대화를 꿈꾸고 계시죠. 그 이야기 오늘 본격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연장을 만들었으니 네, 다음은 어디로 가야 돼요? 이제 만들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나의 무기를 이제 실험을 해봐야 되잖아요. 예. 나무를 구해야 되는데 또 나무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나무 아무데나 뵐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또 시골로 갔죠. 우리 증조 선산. 선산에. 네. 그거 허락 받아야 되지 않나요, 어른들께? 제가 이제 장손이어서. 예. 근데 앞에 보니까 되게 좋은 소나무가 하나 딱 있더라고요, 입구에. 예. 입구에. 입구에. 나는 이제 조경가니까 아, 저 나무를 쓰면 되겠다. 나한테 아주 안성맞춤, 이게 너무 큰 나무다. 예. 한옥을 쳐야 되지. 딱이다. 이렇게. 저 정도는 써야 되지 않을까. 네. 해서 이제 뵀죠. 최소한 아버지한테는 여쭤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 아버지의 화물차를 끌고 갔습니다. 아. 네, 그리고 어느 정도. 아버님한테는 어느 정도 이제. 암암리에 얘기가 된 거죠. 예. 난 시골을 잠깐 갔다 오겠다. 네. 그거 그냥 본인 생각이신 거고. 화물차를 왜 가져가냐. 아, 갖고 올 물건이 좀 있다. 아, 큰 호락을 받은 게 아니죠. 근데 그 뒤에 가서 산에 가서 나무 몇 개만 내가 갖고 오겠다. 예.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죠. 아버님은 그냥 요만한 거, 조그만 거 하나 갖고 오시는 줄 알았나 봐요. 예, 예. 네. 근데 입구에 있는 거를 해놨으니. 그 제일 좋은 소나무를 배울지는 모르셨겠죠. 그 해에 제가 그 명부에서 빠질 뻔했습니다. 그 종가, 쉽게 말해서 예. 이제 호적에서 파일 뻔. 그러니까 할아버지들이 난리가 나신 겁니다. 아, 그렇겠죠. 할아버지들이. 예. 어떻게 수습하셨어요? 아버지가 네. 좀 수습을 해주셨죠. 이제 얘가 뭘 아냐. 장손이 하는데 뭐 어떻냐. 그래서 할아버지들이 좀 거시직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타협이 안 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진짜 죽을 뻔했습니다. 예. 선산에 있는 이제 제일 좋은 소나무 딱 베서 네.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연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이제 뭘 만들지?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위해서 이제 대목수들을 다 찾아갑니다. 원래 한국의 제도는 네. 그 마스터 제도거든요. 네. 그러니까 스승과 제자 관계인데 아 그렇죠. 제가 그때 현장 가서 그걸 들고 갔는데 어리다 보니까 이제 뭐 잘 안 가르쳐 주셨어요. 그때 당시는 나의 기술이니까 네. 뺏기시는 줄 알았나 봐요. 그렇게 생각할 수 네. 있죠. 네. 기능자들이 좀 그런 게 좀 네. 있거든요. 근데 이제 밤에 가서 이제 양말도 빨아드리고 네. 뭐 라면도 끓여다 드리고 이제 허드렛 일을 한 거죠. 이제 네. 일도 하면서 낮에는 같이 조금씩 이제 가르쳐 주다 보니까 그 주변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분은 스승님 밑에서 30년 있었고 이분은 10년 있었고 아무리 계산을 해도 나는 여기에서 30년은 못 있겠다. 그래서 전국에 내놓으라 하는 대목들한테는 다 가봤어요. 그 기간이 얼마나 되셨어요? 그게 한 6개월 정도 됐어요. 왜냐면 프로젝트들이 그때 많이 없어서 예. 요거 끝나고 저기 또 가고 여기 있는 대장이 또 소개시켜줘서 여기로 또 가고 가니까 그 팀마다 기술 능력이 다 다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것들을 좀 많이 빨리 습득을 했죠. 그리고 나서 제가 했던 게 그 책이 없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거를 한옥을 3D화 그래픽으로 이제 쉽게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해가 너무 좋았고 네. 그러니까 어려웠던 거를 3D로 해결을 하니까 문제 해결이 금방 됐어요. 굉장히 영리하셨던 것 같아요. 네네네. 그리고 6개월 만에 그런 대가들의 기능을 쫙쫙 다 흡수를 하는 것도 이제 머리 회전이 빠르신 것인지 대단한 거 아닌가요? 머리보다는 이제 몸이 반응을 해야 되는데 네. 19살 때 그 기초교육이 아. 그 조기교육이 빛을 발휘했던 것 같아요. 남들 입시 공부할 때 네. 목공일을 시작하셨던 게 그게 다 자산이 되셨네요. 대충 몇 마디에서 이렇게 가르쳐주면 네. 다른 분들은 되게 더디신데 네. 아저씨들은 저는 그냥 빨리 해고 다른 일을 하려고 하니까 그게 좀 목공도 달라졌죠. 이제 조기 교육이 중요하군요.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네네. 연장도 구하셨고 제일 좋은 소나무도 가져왔고 네. 연습은 어디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아까 그 한 6개월 동안 그 분들을 다녔다가 네. 이제 어느 정도 그래픽을 만들고 제 나름대로 도면을 그리고 네. 집 근처에 있는 네. 산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주구장창 연습만 했습니다. 고시 공부하듯이 네, 고시 밤낮으로 네. 오늘은 톱질만 연습을 하고 하루 종일이요? 네, 오늘은 뭐 망치질만 연습을 하고 오늘은 완성품을 한번 만들어보고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 스케줄을 만들어서 네. 나름대로
그 그림을 그렸던 걸 가지고서 이제 네. 해봤죠. 아, 연습을 하다가 손톱이 빠졌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아요. 어느 인터뷰에서. 네네. 그거 사실인가요? 네, 사실입니다. 시험 다 끝나고서 예. 이제 손을 보니까 손톱이 8개가 없더라고요. 8개가 없다고요? 네. 어디 8개가 없어요? 요 두 개 빼곤 다 없었어요. 이렇게 망치질 하면 예, 예. 여기가 이제 멍이 들어요. 멍이 아, 그러니까 비교적 안 쓰는 새끼 손가락하고 여기는 거의 약지만 예. 그거 두 개 빼고 다 빠지셨어요? 네, 거의 다 빠졌습니다. 망치질해서 멍이 들면 네네. 손톱이 앞으로 천천히 나오면서 예. 이게 자연스럽게 또 빠집니다. 아, 그런 과정을 거쳐야만 시험이 되는군요. 체연서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예. 그러니까 미친 듯이 아무튼 했어요. 그래서 이제 2008년에 문화재보수 기능자 대목수 네. 최연소로 합격을 하셨고 네. 생각해보니까 그 금강산 골프장 짓고 와서 불과 얼마 안 돼서 이룬 결과였잖아요. 그 해입니다. 와, 아버님이 뭐라고 하셨을지가 궁금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예. 그 합격 소식을 제일 먼저 전달해드린 게 아버님이었어요. 아버님이 알아보셨어요? 아니, 제가 아버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아, 네네네. 왜 그런 그 소식을 아버님한테 제일 먼저 했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그냥 무뚝뚝하게 하고선 딱 그러시더라고요. 별 말씀 안 네. 하시고요. 아, 대견하다 그러고 울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이제 눈물이 났는데 예. 지금도 눈물 나려고 그랬는데 네. 네. 그때는 아무튼 무뚝뚝하게 잘했다 하고선 딱 끊으시더라고요. 그때 기분 아직도 생각나세요? 생각나죠. 어떠셨어요? 눈물 날 것 같아요. 지금도. 그러면서 대목수가 되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한옥의 길로 접어드신 건데 네. 그 이후에 바로 개인 사업을 시작하셨나요? 한 1년 정도 저도 이제 컨트롤이 필요하니까 회사 한옥 회사에 들어가서 네. 이제 좀 지켜봤죠. 일을 배우고요. 네네네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2년 만에 그냥 곧장 했습니다. 내가 직접 사업을 시작하면은 그 전에 이제 역할들하고는 많이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어땠어요? 너무 어렸습니다, 제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의 문제, 그다음에 나이 드신 분들의 언어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들이 좀 많아가지고 쉽진 않았습니다. 시작이. 한옥의 현대화 이런 것들을 이제 좀 표방을 하셨었죠. 그때 제가 갖고 있었는 무기는 자료였습니다. 한옥을 3D화해서 만든 네. 제 도면들. 그거를 네. 세상에 뿌리기 시작을 했죠. 한옥이 이렇게 쉽다. 어렵게 생각할 게 하나도 없다. 나처럼 건축가를 안 나왔지만 이렇게 니들 건축가 애들이 갖다 쓸 만큼 이렇게 쉬운 게 한옥이다. 라고 이제 서서히 사람들한테 알리기 시작을 했죠. 아주 럭셔리한 예.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아. 아무나 살 수 없는 네. 근데 너무 멋있는 아. 네, 그런 한옥을 만드는 게 꿈이었습니다. 반응들이 어땠어요? 굉장히 신기했죠. 왜냐하면 자료를 볼 수 없는 것들을 그렇죠. 되게 쉬운 자료로 네. 몇 초 만에 해결을 했으니까 그런 것들을 보는 것들을 되게 좋아하셨습니다. 업계에서는 굉장히 센세이션 했을 것 같아요. 네네네. 배우겠다고 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되게 많았어요. 자료 좀 달라, 예. 뭐 해달라. 근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손톱 빠져가면서 노력하고 연구한 결과를 네. 그렇게 달라고 하면은 저 같으면 주기 싫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렵게 배웠잖아요. 네. 근데 어렵게 배웠을 때 느꼈던 거는 이렇게 훌륭한 우리나라의 재산을 왜 이렇게 자기들끼리 하고 있을까?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서 이거는 전 세계에 나가야지 여기에서만 구축할 게 아니다. 그 생각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특허도 내셨다고 들었어요. 네. 몇 개 내셨어요? 총 11개. 우와. 많이도 내셨습니다. 네. 그 중에서 이제 특히 뭐 애착이 가는 거, 재밌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이제 태풍에도 안 날아가는 네. 이제 기와. 네. 그 다음에 지금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이제 네. 주춧돌인데요. 어떤 주춧돌이죠? 일반 주춧돌인데, 네. 그 제가 그 미국에, 그러니까 해외에 네. 정자나 이제 한옥을 지을 기회가 생겨서 이거를 보냈는데 그쪽 그 법에. 네.
이 바닥면과 기둥은 결합을 시켜야 된다. 어. 우리 한옥은 적층 구조여서 예. 주춧돌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예. 근데 그 공법이 없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걔들은 이해를 못하는 공법. 네. 이거는 부실 공사다. 이렇게 그냥 올려놓으면 이거 어떡하라는 거냐. 네네, 무너진다. 네네, 네네, 무너진다.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했겠죠. 예, 예. 그래서 그거를 연결시키는 예. 공법들. 그다음에 예. 이제 건축물 내부 안에다가 네. 이제 한옥을 집어넣어야겠다 생각을 해서 아. 한옥을 거꾸로 만드는 방식. 어.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가요? 거꾸로 하는 거는? 한옥은 주춧돌, 기둥 이렇게 순서대로 올라가는데 네. 건축물 안에는 이제 천장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그렇죠. 위에서부터 천천히 아~ 반대로 이제 나오는 방식이죠. 아~ 안에다가 할 때는 이제 위에 이제 천장부터 네네, 이렇게 해서 만드는군요. 와, 정말 대단한 것들을 많이 이루어내셨네요. 근데 사실 한옥은 보기에는 참 멋있고 아름답고 지나가다가 한옥 건축물 보면 네. 사진이라도 한 장 남기고 싶고 다들 그런데요. 막상 거기 가서 너 살래라고 물어보면은 좀 망설여지는 게 좀 사실입니다. 네. 굉장히 좀 불편할 것 같고 비쌀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왠지 이렇게 관상용 건축물 같다는 생각을 많이 맞아요. 하게 되는데 뭐 아마 저뿐만 아니라 많이들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이런 생각들을 바꾸기 위한 노력들도 하고 계신가요? 지금 엄청난 발전이 왔습니다. 네, 뭐 옛날처럼 화장실이 밖에 있거나 네. 부엌이 뭐 불을 지펴서 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예, 그렇죠. 지금은 한옥에 2층 집도 있고요. 한옥 2층 집이 가능해요? 네. 우와. 요즘 2층 집도 있고요. 예. 뭐 아주 근사한 콘크리트하고 한옥이 맥심돼 있는 것도 있고요. 아. 현대식과 전통이 결합돼서 있는 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해도 사람들이 아유 그래도 뭐 한옥 비싸고 관리도 어렵고 아무래도 좀 뭔가 나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네. 돈이 아주 많으신 분들이 이제 별장 정도로는 갖고 있는 뭐 그런 걸로 생각을 하시거든요. 네네네. 그런 분들한테는 어떻게 얘기를 하세요? 원체 귀한 나무들과 이제 손이 많이 가는 제품들을 쓰다 보니까 네. 일단 재료값이 비쌉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는 거는 그 재료들이 몇백 년이 됐잖아요. 네. 뭐 기둥 하나가 뭐 300년, 500년인데 네. 그만큼 세월이 있고 가치가 있는 거를 자기 집을 짓는 데 쓰는 거니까 가치의 레벨이 어느 정도가 다르냐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절대적인 비용으로 봤을 때 이게 뭐 싸다고 할 수는 없지만 네. 충분히 그만한 가치를 갖고 있는 건축물이다. 네, 네. 뒤에 좀 새겨들어야 할 것 네. 같아요. 우리 김승직 대목수님은 또 한옥 건축가라고도 불리시더라고요. 네. 네. 이 단어를 직접 만드셨다고 하던데 정말인가요? 네, 정말입니다. 저를 한옥 건축가로 불러주십시오라고 어디다 얘기를 해야 돼요? 그냥 저한테만. 노동부에 네. 직업의 종류라는 게 있어요. 네. 거기에서 이제 저희처럼 한옥 기능자를 그 뭐라고 불러야 되는지 단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한옥 건축가라는 단어로 이제 명명을 그때 제 이름으로 이제 해서 만들었습니다. 아, 제안을 해서 거기서 네. 받아들였군요. 네, 네, 네. 지금 듣고 보니까 한옥 건축가라는 단어가 왜 지금껏 없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한옥을 짓는 분이라면 당연히 한옥 건축가인데. 맞습니다. 참 이 일에 대한 그 자부심과 열정이 그런 부분에서도 참 느껴집니다. I like to move around to a different beat. I'm walking with a smile down my own street. And I don't really mind why you are fake cause I am me. 톡톡톡인 오늘은 한옥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계신 김승직 대목수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보수 기능자 대목수로 일을 하시면서 네. 사랑까지 찾으셨다고 하던데 네. 그 얘기 또 저희가 안 들어볼 수가 없죠. 어디서 어떻게 만나셨어요? 서울에 그 흔히 말하는 아로니에 공원. 네. 거기에 아르코 극장이 있습니다. 예. 네. 거기에서 저는 한옥을 짓는 행위를 만드는 공연을 하는 행사 중에 제가 이제 한옥을 짓고 있었거든요. 네. 그분은 이제 그걸 담당하는 감독님이셨고요. 아, 그럼 같은 프로젝트를 맡으시면서 만나셨군요. 네. 첫눈에 봤는데 네. 뒤에서 이제 후광이 이렇게 딱 오더라고요. 아, 나는 저분과 결혼을 해야 되겠다. 연애도 아니고 결혼이요? 네네, 결혼을 해야 만나자마자요? 네. 그 후광이 딱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그분이 저희한테 이제 돈을 줘야 되는데 네. 얼마 되지도 않아요. 왜 안 주냐? 네. 일단 만나자. 네. 만나서 밥 먹고 이제 그렇게 해서 연애를 시작하시고 네. 자연스럽게 결혼까지 이어지신 건가요?
건가요? 결혼은 이제 단편 영화를 몇 번 찍었는데 네. 자기가 갚을 능력이 안 되니까 네. 결혼하겠다 그러더라고요. 뭔가 이 영화 같은 이야기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듣다가 네. 갑자기 또 결론이 이상하게 나긴 했지만 그 친구식의 네. 해석 방법입니다. 예, 그런 것 같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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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특별한 만남이었던 것만큼 뭔가 결혼식이나 신혼여행도 네. 남들과는 좀 달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부인께서도 감독님이시고 네네. 하다 보니까 그 얘기도 좀 들어볼까요? 전통 혼례를 했습니다. 와. 그러니까 주례 문화가 예. 일본식 문화라는 걸 알게 돼서 예. 많은 사람들이 올 텐데 예. 그럼 나는 대목수니까 전통 혼례를 치르자. 전통 혼례를 했습니다. 제가 지은 한옥집에서 한옥을 빌려서 예 지었지만 본인 집은 아닌 예. 제 집은 빌려서. 아니지만 예 빌려서 예. 했습니다. 마당에서 네네네 전통 혼례하고 신혼여행은 또 어디로 가셨어요? 저희가 결혼한 대기가 와이프가 저한테 영화 비용을 이제 못 갚아서 결혼했잖아요. 네네 그 영화가 밴쿠버에서 이제 상을 받게 됐어요. 와 밴쿠버 국제영화제에서 예 거기서 이제 초청 받아서 네. 거기로 갔습니다. 한 달 동안. 영화제도 이제 갈 겸 해서 네네네. 밴쿠버로 한 달 정도. 한 달. 네. 와 멋있네요. 네. 만나신 이야기도 영화 같고 네. 그 이야기들도 다 무슨 배우 같고 그러네요. 예 배우들처럼 결혼식도 하시고 네. 아 정말 듣기만 해도 그 아름다운 그림들이 막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영일대 얘기를 네. 이제 해봐야겠는데 이 영일대 해상 누각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저렇게 바다 위에 지어진 누각이죠. 네, 세계에서 최초로 알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최초로. 네. 이 작업에는 어떻게 참여를 하시게 되셨어요? 설계했을 때 조금 이제 저희가 기획을 했었고요. 네. 그때 당시 이제 시장님이 바다 한가운데다가 제안을 받으셨군요. 네네네네. 만들어서 이제 관광객 수를 많이 늘리겠다. 또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 보겠다 하셔가지고 네. 그때 열심히 아이디어를 꾸미기 시작을 했죠. 전 세계 유례가 없는 바다 위에 누각을 지으라고 하면 너무 부담도 클 것 같고 아 이거 까딱 잘못해서 이게 예를 들어서 좀 부실하게 네. 되면은 그 리스크가 너무 크잖아요. 검증을 최대한 많이 받았습니다. 아... 그 저희에서 제일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밑에서 바람이 올라오는 거였습니다. 네. 올라간대요. 붕 이렇게? 네. 그게 제일 무서운 바람이라고 예. 하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극복할 건지에 대해서 네. 시작부터 끝까지 그 다음에 기와 안 날아가게 하는 방법 네. 시작부터 아무튼 끝까지 고민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위험 부담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수락을 하신 건가요? 그때는 수락보다는 내가 꼭 해보고 싶었다. 아 정말로요? 네. 그러니까 아무도 안 해본 거를 예. 내가 해야지. 예, 전통하시는 분들은 전통하십시오. 나는 이런 현대적인 거 아무도 안 해본 거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목표였으니까 무조건 달라 그랬죠 뭐. 역시 네. 남이 가지 않은 네. 길에 더 매력을 느끼시는군요. 네, 네, 네. 공사하시면서 어려운 점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 네. 바다 위에다 하다 보니까 네, 네, 네. 저희 자재가 네. 굉장히 무거워요. 네. 손으로 들 수 없는 자재들이 많아요. 그래서 크레인이라는 그 예. 기중기가 필요한데 네. 원래는 저 다리 밑에 네. 흙으로 있어서 도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파도가 한 번 치면요. 네. 흙이 없어져요. 그렇죠. 그러면 크레인이 또 못 들어가요. 아휴. 또 다음날 이제 또 흙을 녹으면 네. 파도가 와서 흙을 또 없애가요. 쓸어가고. 그러면 이제. 이런 답답한 노릇이 있나. 포항에서 제일 길고 제일 큰 크레인을 이제 구해서 예. 이제 뭐 막판까지 아주 고생을 많이 했죠. 파도가 한 번 오면 어디 갔지? 뭐 없어집니다. 진짜 황당하셨겠어요. 네, 네, 네. 육지에서 지을 때보다 몇 배 힘드셨어요? 딱 10배요. 10배? 네. 10배? 딱 10배 힘듭니다. 네. 아우 그냥 하다가 그냥 관두고 싶고 그런 적 없으세요? 더우면 여기 들어갈까? 바다로. 더우면 잠깐 수영 좀 하고 올까? 그 생각이 나니까. 예. 아무래도 바다 위에 있다 보니까 육지에서 짓는 것보다는 훨씬 어려울 텐데 어떤 점들
뭐를 더 신경을 써야 돼요? 일단 이 뒤에 배경이 네. 산이 아니라 이제 망망대 바다다 네, 보니까 네. 지붕의 곡선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학처럼 네. 곧장 이제 날아갈 것처럼 네. 그런 좀 자연스러운 곡선미를 내야 되는데 이게 비례감에 따라서 너무 높고 너무 작고 멀리서 또 봐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비례감을 찾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렇겠네요. 예. 이게 그림 그리는 것 같으면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고 네. 할 텐데 지붕을 한 정확히 한 다섯 번 정도를 고쳤나요? 네. 계속? 다섯 번이나요? 네. 요만큼 이렇게 올렸더니 너무 많이 올라가서 좀 내리고 네. 그런 식으로 네, 네, 네. 우리가 이렇게 쉽게 보고 있는데 저렇게 아름다운 건축물이 한 번에 나온 게 아니었네요. 그럼요. 네.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비례감 찾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예. 공사하는 부분에서도 얼마나 힘드셨을지 짐작이 안 됩니다. 말씀하셨다시피 뭐 파도도 치고 바람도 많이 불고 하니까 공사를 하던 중간에 뭐 이렇게 자재가 막 날아갈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예. 그런 부분은 어떻게 극복을 하셨어요? 바로 밑에 이제 바다다 보니까 예. 나무가 이제 바람 때문에 떨어지면 바다로 떨어져요. 네. 일단 주스로 가야 되죠. 네. 물 부을 수가 있나요? 그 밀물과 썰물 차이에 따라서 예. 주울 수 있는 날이 있고 네. 주울 수 없는 날이 있습니다. 아 그럼 그냥 휩쓸려 가면 그거는 그냥 못 쓰게 되는. 근데 이제 더 빨리 전화를 해서 예. 그 해경한테 예. 근처에 와서 이걸 왜냐면 또 쓰레기가 되니까. 예예. 예. 네. 해경까지 불러서 그거 다시 수거해. 네, 조금씩 수거하고. 와. 그 옆에 이제 네. 스쿠버들 아저씨들한테 얘기해서 또 갖고 오고. 와. 네. 진짜 사소한 것까지. 쉬운 것이 없네요. 생각보다 네. 높이가 네. 굉장히 높습니다. 아파트 한 15층 정도 높입니다. 바닥부터 위에까지 따지면 바다에서 그 예. 육교 예. 그게 한 15m 정도에서 21m 정도 되고요. 저희 그 한옥이 또 예. 20m니까 한 45m 정도 됩니다. 45m. 네. 그거는 또 저희가 처음 알았습니다. 기본적으로 한 40m에서 예. 45m 정도 됩니다. 네. 그 뭐 한옥의 디자인과 이제 건축 구조에 관련된 특허를 11개나 갖고 계시는데 네. 영일대에서도 적용된 부분이 있나요? 네, 두 개 있습니다. 아, 어떤 거죠? 바다 한가운데에서 졌을 때 그 밑에서 부는 바람이 네. 가장 무서운 바람입니다. 뒤집어질 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그렇겠네요. 무섭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건축에서 예. 밑바람이 굉장히 예. 무서운데 보통에 있는 집들은 앞바람과 옆바람이 분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저희는 사방에서 불고 밑에서도 불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둥이랑 그 건물이랑 네. 엮어주는 그 연결 철물들이 필요합니다. 네. 날아가지 말라고. 예. 그 특허가 하나 있고요. 태풍에도 안 날아갔던 우리 영일대 네. 그 기와를 묶는 방식들 그 특허가 이제 해서 총 두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 특허가 영일대를 위해서 만드신 거는 아니죠? 아, 기와는 영일대를 예. 위해서 좀 연구를 했습니다. 하... 예. 그래서 아직 한 장도 안 날아갔습니다. 그 많은 태풍을 한 장도 안 날아가고 잘 예. 견뎌냈습니다. 정말 이렇게 저희가 편하게 보고 있는 영일대가 다시 한번 다르게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까지 하셨으니 얼마나 그 애정이 더 깊을까 싶고요. 네. 영일대 해상루가 대목스님한테도 굉장히 특별한 애착이 가는 네. 건축물이지만 또 부인이신 모현신 감독님한테도 특별하다고 네. 지금 이제 포항이라는 포항에서 만든 제목이 포항이라는 영화를 아, 예, 예. 영화가 있죠 예. 를 적어 지을 때 네. 만들었습니다. 아, 정말요? 네. 그 비슷한 시기에 시작을 하셨나요? 적어 지을 때 예. 옆에 오더니 네. 이제 또 작업을 걸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시나리오가 있는데 예, 예. 잠깐 봐주면 안 될까? 왠지 포항에 왔던 영감이 떠오르고 포항을 배경으로 영화를 예. 찍고 싶어졌다고요? 맨 처음에 설득 요건은 네. 저게 짓는 게 너무 멋있으니 네. 저거를 찍겠다 그랬습니다. 예. 그러다가 어느 순간 장편 영화가 돼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은근슬쩍 예.
제작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렇죠. 아. 뭐 아무튼 있는 건 다 줬으니까. 네. 그러니까 100만 원을 벌면 네. 보통 사람들은 50만 원을 주고 50만 원을 저축을 하지 않습니까? 네. 저는 100만 원을 벌면 다 줬습니다. 100만 원을. 야.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서. 아, 모 감독님의 영화에 이제 몽땅 들어간 건가요? 거의, 어릴 때 지어서 번 돈을? 뭐 그렇게 번 것도 없는데 예. 아무튼 다 줬습니다. 네. 이 정도 되면은 대목수님께서는 진짜 포항의 랜드마크를 지으신 분이고 네. 또 부인이신 모현신 감독님께서는 포항을 배경으로 제목도 포항인 영화까지 만드시고 포항이 갖고 있는 매력이랄까 그런 것들도 남다르실 것 같아요. 네, 일단 포항이라는 단어 자체가 여기가 너무 뿌듯해요. 여기가 너무 심장이 막 뛰고 네. 행복한 그림밖에 없습니다. 영일 때 지붕 위에 기와의 글씨들이 다 적혀 있습니다. 오. 한 2만 장이 예. 포항시 시민들이 자기 소원들을 영일 때 지을 때 네. 응원을 해주면서 거기다 다 적어 놓으셨습니다. 네. 다 사진도 찍어 놓고 그때 정말 순식간에. 기분이 어때요? 그런 거 보면? 많은 사람이 응원을 하고 네. 그 사람들 덕분에 이걸 또 짓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죠. 그리고 또 내심 그 소원이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 기와의 글을 썼던 분들도 지금 이렇게 랜드마크가 됐잖아요, 포항에. 비슷한 마음이실 것 같아요. 내가 저 영일대를 만드는데 나도 요만큼은 했다. 거기 가면 내가 네. 적은 글이 있다라고 글이 있다.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서 네. 더욱더 애착을 가지실 것 네. 같아요. 앞으로도 분명히 꿈이 많으실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떤 한옥을 짓고 싶으세요? 지금은 그 아파트 속에 네. 대중화를 시키기 위해서 아파트 한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한옥이요? 네, 아파트 안에다가 인테리어 개념인가요? 네, 실제 한옥을 집어넣어주고 있습니다. 비쌀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제가 그 많은 사람들이 네. 한옥이라는 거를 대중화시키기 위해서 저렴하다기보다는 할 수 있을 만큼의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또 어떤 계획들 갖고 계세요? 열심히 벌어서 영화도 찍어야 되고요. 네. 열심히 공부를 해서 네. 더 많은 현대적인 한옥을 또 만들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인생은 저는 이제 한옥이 내가 죽을 때까지 어디까지 갔나를 그리는 게 제 꿈인 것 같습니다. 죽을 때까지 한옥만을 하고 싶으세요? 네. 그리고 뒤돌아봤을 때 네. 아, 여기까지 많이 왔구나라는 네. 그런 거 하나. 네. 어디까지 가면은 내가 그래도 원하던 그림까지 왔다라는 생각이 드실까요? 저도 실은 아직 한옥을 잘 몰라요. 그래서 할 때마다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끝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단지 단순하게는 예. 어디가 끝인지는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좀 쉽고 좀 편하고 그런 한옥을 그러니까 좀 가까이서도 볼 수 있을 만큼 근데 너무 싸구려 같진 않고 네. 좀 문화와 철학이 있는 네. 그냥 그런 것들을 가미된 걸 하고 싶어요. 아, 네. 그렇군요.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부딪히는 도전을 좀 두려워하지 않으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오히려 더 매력적으로 네. 느끼시고 걸으시고 제가 이제 다른 매체의 인터뷰에서 이 말을 듣고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아무도 안 갈 때 걸어야 내 길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아, 네네. 예, 그 말에 우리 김승직 대목수님의 어떤 신념과 가치관이 가득 완전히 담겨있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행보도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요. 오늘 대목수님이랑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많은 분들 행복한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멋진 계획들을 보여주실지 많이 기대되고 저희 톡톡 동해인에서도 응원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